스승과 제자 모두 발명 확인 학교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특성화 고등학교 이야기를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당리동에 있는 대강발명과학고등학교. 1학년들을 대상으로 창의성에 관한 수업이 한창입니다. 수업을 진행 중인 사람은 바로 이 학교 김효상 교사. 지난 2002년부터 발명 아이디어 제도를 추진하고 특허 출원 시스템을 구축해 학생들에게 발명을 독려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5년 동안 학생 300여 명 가운데 특허 출원만 500여 건, 실제로 특허 등록이 된 건수도 28건에 이릅니다. 아이디어 제안서는 무려 14,000여 건에 이릅니다. 김 교사 본인 또한 뛰어난 발명가로 특허 등록과 출원까지 치면 모두 14건이나 됩니다. 동료 교사들과 함께 발명 교재 46건도 집필했습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부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공동 제정한 대한민국 스승상 제2회 수상자로 결정됐습니다. 학생들은 타고날 때부터 창의성을 타고났는데 그것을 표현할지를 못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학생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학생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창의성의 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했습니다. 뛰어난 스승 밑에 제자도 있는 법. 이 학교 1학년인 김범구는 올해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시아 청소년 국제 발명품 전시회에서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20개 국가에서 천여점 출품한 데서 받은 상이라 더욱 값집니다. 근데 여기 와서 윤순영 선생님 보니까 이제 제 아이디어에서 좀 미숙한 부분도 이렇게 찾아주시고 탐구일지라든가 그런 부분 중에서 좋은 것도 찾아주시고 그리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주시고 막. 교사와 학생 모두가 발명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이 학교는 지난 2008년 발명 특허 분야 특성화 고등학교로 지정됐습니다. 많은 발명가들이 그런 높은 학식을 공부를 하지 않아도 아주 실용적인 그런 발명은 많이 했거든요. 공부는 공부대로, 발명은 발명대로 길이 있다. 틀에 박힌 사고를 벗어나 창의력 하나로 꿈을 만들어 나가기에 이들의 미래는 더욱 특별해 보입니다. KNN 윤혜림입니다.